사소한 게 알고 보면 그거 큰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지요. 이런 것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좀 조심 좀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대박에 기운이 깃든 해운에. 자,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일 잔치나 미역도 먹지 말아야 하는 띠나 나이가 있다면 호명 부탁드릴게요. 21살의 신사생. 이분들이 뭐 헨제스 기인에 뭐 대박이 나는 이런 분들이에요. 근데 이런 걸 이제 조심을 해야 대박도 나고 헨제도 그렇죠. 하고 뭐 승승장구도 하지. 25살의 전출생, 그리고 33살의 기사생, 그다음에 49살의 개축생, 51살의 신해생, 그리고 57살의 을사생, 대박이라 했죠. 그리고 61살의 신축생, 그리고 69의 개사생 이런 분들입니다. 거의 다 보면 삼재잖아, 그죠? 특히 삼재 떼고 뭐 내가 원진이지고 충이 드는 해운에는 안 드시는 게 맞아요. 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? 지금 저는 어머니가 뇌출혈로 이제 수술하셔가지고 계신 지가 한 6, 7년 되거든요. 근데 그 해운에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이제 한 달이에요. 근데 제가 이제 좀 초순경이고 신랑은 말경인데, 이제 뭐 신랑이 좀안 돼서 내보고 그럼 오가 우리 앞으로 좀 땡겨서 해묵자 해서 생일로 왜 생일이라 뭐라 좀 앞에서 땡기는 건 괜찮잖아요. 그래가 10일로 해서 그 날짜가 나쁜 게 아니고 10일로 땡겨서 하는데 어느 날 그때가 진짜 누삼질 때였는데요. 진짜 밥잘 먹고 나왔다가 나 진짜 얼굴이 명상 다 가는 줄 알았어요. 누가 다리를 탁 옆에 내가 탁 이렇게 꼬그라지더라고. 이렇게 탁 뜨는데 진짜 그날 선글라스 아니었으면 저 명상 다 가는 줄 알았어요. 완전히 여기 입술 안에까지. 제자도 운이 없으려니까 그렇게도 되더라. 이제 신수가 안 좋으려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아예 생일 자체도 선생님처럼 뭐 빨리 땡겨서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. 간단하게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떤 데 보니까는 뭐 하면 큰일 난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. 그런데 특히 21살에 이제 신사생은 생일 파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신의 간물이가 세고 인간 바람이 불고 친구의 사음도 있고 사고수가 있으니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요. 25살의 전출생은 만신살의 구슬십이 부부간에 또 다툼도 있고 연인간에 좀안 좋고 회사 간에 동료 이제 회사 직장 동료끼리 이제 다툼도 있겠습니다. 33살에 기사생 이분들은 운전이 좀 막힌답니다. 어차피 이분들은 다 대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막히고 몸이 아프고 이럴 수도 있어요. 남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. 49살에 개축생 이분들도 역시 눕을 수가 있습니다. 조심하시고. 57, 뭐, 이런 분들 다 금전하고 몸수가 많이 지네요. 그래, 모든 분들이 61살, 신축생, 69살, 개축생, 이분들도 똑같습니다. 그놈의 생일이 뭐라고? 그죠? 어쨌든 그 생일이 뭐라고? 우리가, 또 생일이 아니더라도, 또 뒤에다, 우리가 또 맛있는 밥도 먹을 수도 있으니까, 요런 거좀 참조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별것 아니기 같은 게, 커질 수도 있습니다. 신축년에 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,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하나씩 지켜가시면서 또 신축년을 보내신다면 좋은 한 해가 되시지? 절대로 안 좋다 하는 거는 인지도가 별로 없더라고. 그래도 좀 조심하라는 거는 좀 사소한 게 우리가 있잖아. 사소한 데서 사람들이 삐낀다 하죠. 사소한 게 알고 보면 그거 큰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죠. 이런 것도 사소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좀 조심 좀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대박에 기운이 깃든 해운에. 아자아자 힘내시고요.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요. 오기보살이었습니다.